네, 저는 대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 데스티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가를 대만에서부터 깨닫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전까지 네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 훈련을 하고 하는 일들을 네팔에서 한 텀, 한 4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한 2년, 1년, 이렇게 4년 중에 한 2년 정도를 사역을 하면서도 늘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역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었는가 라는 그 고민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네팔에서 저희가 일부러 마지막에 큰 집을 얻어가지고 1층 거실을 2층 방으로 옮기고 1층 거실에다가 MP3 플레이어를 사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냥 영감 있는 찬양이 흘러나오게끔 찬양을 틀어놓고 뭐 24시간 기도했냐? 그건 아니고요. 찬양만 24시간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든 12시든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올 때마다 거실에 내려가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또한 네팔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갈급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네팔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만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고 말씀이 있어서 대만에 옮겨가서 대만에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서 상가로 옮겨갈 만큼 잘 됐었어요. 대만에 처음 갈 때에 자료에 의하면은 대만은 타이베이는 보금화율이 한 2%다, 2%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갔었는데. 저희가 거주한 타이베이에서의 생활을 해보니까 2%가 아니고 한10% 정도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열려있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열풍과 한류 문화 때문에 타이베이에서는 한국 음식점만 열면 무조건 대박이 날 정도로 제가 가서 먹어보면 영 맛이 이상한데도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잘 되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짜파게티나 이렇게 만드는 가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잘 되니까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가 대만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 하나님의 깨우침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대만을 떠나서 말레이시아 갔을 때에. 우리가 그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대만에 보냈었는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대만에 있을 때도 몰랐고, 대만을 떠나고 나서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네팔에서 옮기셔서 대만에서 한 2년 가까이 있게 하셨는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네팔은, 여러분이 네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팔은 힌두교 왕국 국가였습니다. 2004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국민 데모가 일어나서 왕정이 그때 무너져서 힌두 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복음이 엄청 들어가게 되어서 완전히 대추수기를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팔에서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네팔에서의 사역은 너무나도 어떤 선교사가 오더라도 사역이 한국 교회의 후원교회에게 알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역이 너무나도 잘 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에. 네팔은 힌두교를 이렇게 섬기는 국가인데 힌두교는 토요일날을 그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저는 힌두교가 그런지는 모르고 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토요일 날 되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도 그들의 제사가 성경과 거의 똑같습니다. 좀 돈이 있는 사람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목을 치면서 제사장한테 드리면은 그 제단에서 그 힌두교 제사장이 목을 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닭이나 이런 것들을 비둘기를 가지고 가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쌀, 조 이런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팔 전역에서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제사를 모든 전역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죠. 피제사. 누구에게? 귀신에게. 힌두교는 신이 1억이 넘습니다. 신이. 개도 어느 날은 개도 섬기는 날이라고 해서 개에게도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힌두교에는 신이 많은데 그 신들에게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러면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방 종교는 굉장히 영적으로 강하거든요. 우리나라 무당 중에서도 그 무당도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피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영적인 신내림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는 피가 있다. 그래서 피가 땅에 흐려진 땅도 그에 대한 죄값을 받는 거고 땅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네팔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0월 달 되면은 네팔의 명절인데 덧사인이라는 명절인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소를 잡습니다. 소를 목을 치는데 수천 마리가 황소로 물소로, 네팔은 힌두교 국가인데 물소로 이렇게 제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늘 눌리는 거예요. 네팔에서는. 네팔에서는 늘 눌리고 영적인 대결과 영적인 싸움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기도로서 이 영적인 공기를 바꿔놓지 않고서는 사람을 교회에 전도해서 앉혀놔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팔에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 집안에 우상들도 있는 거예요. 왜? 네팔 문화는 다 신교니까 예수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그거니까 정말로 크리스찬 중에서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합 종교, 짬뽕 종교 타락하고 타협하고 하니까 교회라고 해도 이게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시골에서 1년 동안을 언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카투만두를 떠나서 저기 4시간 밑에 있는 치투안이라는 시골에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는 외국인이 거의 잘 없는 곳이었고 한국 사람들도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름 되면은 온도가 한 50도씩 올라가는 온도고 전기도 없고 하니까 살기가 무지 이제 힘들었는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3층짜리 집 중에 1, 2층을 우리가 세를 내어서 사는데 이 3층에 있는 이 집주인이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인데 이 브라만 족속의 이 집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이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방울을 흔들면서 자기 현관 앞에 제단이 있는데 방울을 흔들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날은 막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했는가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로 나갔지만은 네팔에서 카투만두에 살 때에 매일 예배를 안 했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하는 것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갔더니 예배 안 하면 이거 못 견디겠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시간에 위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은 그래 우리도 그냥 여기서 예배를 하마 해서 방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덥고 전기는 안 들어오고 여러분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전기 안 들어오면 선풍기도 못 돌리죠. 그야말로 죽어납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사는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더운 여름날 온도가 50도 올라갈 때에 그 차 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갈 데는 없이 그냥 차 안에 차를 타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차 안에 있는 에어컨 틀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때 차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차 안에 애들 태워가지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낮에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되면 조금 선선해지면은 이제 방울 소리가 나고 막 위에서 그 안주인이 막 힌두교 신을 부르면서 자기 집안이 섬기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그 힌두교 신을 부르면서 하면은 우리가 그 2층 방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주머니에 돈은 있는데 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온도가 50도씩 올라가니까 여러분 채소도 잘 안 나오고 네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이 정말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로 나가면서 음식이 저에게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살 때에 한날은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이렇게 음식이 큰 걸림돌이 될 줄 몰랐다 나는. 이 선교사로 나와서 이 음식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못 견디게 할 줄은 나는 몰랐구나. 그러면서 요리 실력이 개발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저녁에 힘들어서 예배를 하는데 그 힘든 예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더워요. 하나님 선교사가 기본적으로 생존을 해야 뭔가 선교를 하든가 전도를 하든가 하지 생존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간밤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집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호랑이 간판이 있는데 너무나도 낡아서 오래된 간판이라서 아 옛날에 여기 호랑이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만 봤지 실제적으로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고 갈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보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코뿔소들이 마을에 내려와서 막 그렇게 난동을 피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는 또 마을이 뒤집혔는데 가보니까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할머니를 코로 말아가지고 던져가지고 할머니를 죽였고 머리로 집을 박아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몰되고 이래가지고 군인들이 출동해서 총으로 두 발 맞췄는데 두 발 맞은 코끼리가 도망간 거예요. 총 두 발 맞고도 안 죽고 도망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온 동네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시골에 내려왔지만은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많이 울었어요. 그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음식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너무 메마릅니다. 너무 메마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카트만두로 수도로 올라간 사이에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집주인의 여자가 정신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 집주인이 여자가 왜 멀쩡한 여자가 왜 병원에 정신병원 왜 입원했겠냐. 저 코리안이 저 한국 사람이 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저 여자가 이상하게 된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집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좀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집주인은 그 동네의 유지인 거예요.
반경 2km, 3km 되는 모든 땅이 이 주인 땅인 거예요. 이 주인 땅. 그러니까 이 집이 유지고 제사장 가문이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집의 안주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 이 싯다라는 여인, 정신병원에 입원한 싯다라는 여인이 병원에 있는데 우리 안에만 찾는다는 거래요. 그레이스리, 그레이스리, 그레이스를 내게 좀 데려와 달라고. 가족들은 옆에 있는 것이 싫은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밤에 간호하겠다는데도 이 싯다 여인이 싫다고 그레이스를 좀 데려와 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영문도 모르고 그때는 네팔어가 잘 안 될 때였어요. 1년 좀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그 병원에 병문안 갔더니 이 싯다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말에 놀란 거예요. 가족들은 날 보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지만 내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하니까 내가 섬기는 신보다 당신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해서 내가 이런 거다.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레이스 나를 데리고 교회로 좀 데리고 가달라. 내가 내 신을 오랫동안 섬겨봐서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예배를 하고 제단에 싸우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데 가만히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며칠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와이프랑 신 얘기를 하면서 복음 전도는 잘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신 중에 예수 신이 제일 강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이프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싯다가 입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교회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마음도 없었고 전도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먹을 것이 생각이 나서 또 무섭고 힘들고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여인이 병원에 입원하더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교회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교회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교회의 전도사 보고 우리는 복음 전도가 안 되니까 네팔마도 당신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위에서 기시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좀 임재해 주세요. 이곳에서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위로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랑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전혀 모르는데 우리랑 연결되어서 이렇게 왔다가 그 집사님이 막 울면서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녀봤지만 선교사님처럼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선교사님 처음 봤다면서 그러면서 3,000불인가 달러로 3,000불인가 이렇게 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전기도 안 넣어지긴 하지만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걸로 꼭 에어컨을 다세요 하면서 가신 거예요. 전기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어컨을 한 대를 일단은 천불을 치고 에어컨을 달았어요. 틀어보지는 못하고 어쨌든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위로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3,000불을 주고 가신 게 우리의 위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니까 그 집에 임재를 하시니까 그 집에서 다른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이 섬기는 악신을 가만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은 아 예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카투만두로 올라와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집에 큰 거실에다가 예배 공간을 해놓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카투만두에서 예배의 출발이 기도의 시작이 저희 가정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큐티 강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전국 교회에 강의하러 다녔기 때문에 네팔에 가서도 그 일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강의를 하고 묵상 강의하고 목회자 훈련하고 그 일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마지막에 네팔에서 보내는 마지막 4년 때에 시킨 것은 기도와 예배만을 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늘 뭔가 막힌 것 같고 기도가 잘 안 됐었어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기도가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와서 네팔의 상황과 대만의 상황을 보면서 존 물디 목사님의 저희는 대만에 있을 때에 그 영상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막힌 하늘. 막힌 하늘. 이사야서 25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봐 볼까요? 이사야서 25장 7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 25장 7절 말씀. 2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민족과 나라와 어떤 지역을 덮고 있는 덮개가 있고 가리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전에도 이러한 영적인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느끼고 있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존 물디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서 아 이게 실제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네팔에서 알게 된 거죠. 네팔은 매주마다 또 매년마다 그렇게 피제사를 드리니까 그 나라는 그 영들이 가득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뭔가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떤 돌파가 일어나거나 어떤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를 경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네팔 전체적인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팔이라는 나라의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네팔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대만에 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만에 보내셨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팔에서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던 거더라고요. 대만이라는 나라예요. 저희는 대만에 가서 대만에 떠날 때까지 대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대만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아, 존 물디 목사님이 이미 2008년인가 7년부터 해서 10년까지 대만에 다녀가셔서 대만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깨우고 나서 대만에 하늘문이 열려 있었던 거구나. 대만에 하늘문이 열려 있었던 거구나. 그 열린 하늘문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구나. 아버지께서. 네팔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뚫을 줄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계속 힘들게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만이라는 열린 하늘 아래에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나라가 대만이었던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 싯다라는 여인이 예배를 했을 뿐인데 그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기도와 예배가 그렇게 영적인 환경을 바꾸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만에서 계속 그냥 우리는 가정예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기도재단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만에서 제가 앞에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서도 나누었고 오살리에서도 나누었듯이 대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막 잘된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강하게 주셨던 거예요. 너는 나를 잘 알지 못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대만에서 기도를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아버지만을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더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즈음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조문디 목사님 강의를 듣게 된 것이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집에서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네팔에서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한 장 읽고 마음에 오는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로 했던 거예요. 그게 네팔에서 세 가정이 모였을 때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도 우리 가정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두 가정이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요 해서 와가지고 세 가정이 대만에서 매주 월요일날 10시부터 모여서 12시까지 그렇게 하고 같이 밥 먹고 헤어지고 이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도 세 가정이 선교사 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말씀 한 장 읽고 서로 감동을 나누고 주신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여가지고 절대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올려드리지 말자. 말씀을 읽고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존 물린 목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게 기도재단인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가정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도 재단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 재단의 확실함을 어떻게 느끼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누었던 대로. 가정예배를 하고 나면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동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순종하기가 무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대만에서 거의 그때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0시간씩을 했던 것 같으니까요. 왜? 네팔에서와 같이 대만에서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역이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놓게 하시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희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대만으로 오게 하신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대만에 왔나요?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로서 이 일을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이 일을 원치 아니하시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로 한 10시간씩 몇 개월을 그렇게 보낼 때였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마음에서 아내에 대해서 뭔가 풀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은혜가 없을 거라고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괴로운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 마음 가운데 은혜 충만한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니까. 그 시간들이 6개월 동안이나 계속 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만에서 시작하게 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뭐 국가 변혁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게 저희 가정의 기도 재단이었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덜쳐내기 시작하시고 감춰놓았던 제약들을 덜쳐내시기 시작하시고 그것들을 고칠 때까지 기도의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조금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질까? 기도를 하지만은 마음에 어떤 기쁨도 없고 뭔가 영적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 자체가 막 힘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항상 내가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고 나면은 다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얼마 한 것 같지가 않은데 눈떠 보면 한 3시간, 4시간 흘러져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다 싶으면은 하나님 또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뭘 우리가 놓친 겁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단에 있어서는 묻는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질문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뭔가 막힌 것 같으면 하나님, 뭐 때문에 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영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은데 이렇게는 기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으면은 때로는 그 질문을 일주일 할 때도 있죠. 일주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는데 이유는 내가 둔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둔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그 민감함이 개발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떠올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은 네팔에서 어떤 가정에게 어떤 선교사에게 상처 준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왜 이 사건이 왜 계속 떠오릅니까? 가서 사과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기는 대만이고요, 네팔까지 가서 뭘 또 사과하러까지 거기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아,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보다 싶어서. 나는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책감이 드는 것은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거야 하면서 버텼죠. 그런데 5개월, 6개월이 지나는 대로 기도를 하면은 그 부담감이, 가서 사과하라는 부담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만약에 아내에게도 이런 감동을 주시면 제가 네팔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한 며칠 후에 아내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가서 사과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팔 가는 비행기 표를 한 80만 원 주고 끊었습니다. 대만에서. 그래서 네팔 가서 그분에게 사과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미안하다고, 내가 상처를 준 것 같다고. 선교사님 사과하러 여기까지 오셨냐고. 예. 그분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묶임이 사라지고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기쁨과 기도가 깊어지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는 거구나. 그리고 순종의 수준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재단을 하고 계시고 있는 줄로 아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적어도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뭐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것은 최근에 그렇게 시작한 것이지, 한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이거 제거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고 싶어 하시니까
임재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을 다 치우게 하셨던 거더라고요. 제 믿음은 기도재단을 하는 모든 분들이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고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들이 결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기도재단은 나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터치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외부에서의 사역과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하나둘씩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가정예배와 기도재단이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가정예배는 저희도 할 때마다 은혜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냥 가정예배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은혜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렇지만은 가정예배가 중요하니까 가정예배 형식에 따라 그냥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은혜가 없다 보니까 이게 꾸준하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도재단을 저희는 선교지에 있을 때 목마를 때는 그거를 매일 할 때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매일 하는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힘들지 않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면서 저희 가정이 했던 것은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한 15분은 절대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할 때는 15분은 안 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이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나서 우리 부부가 기도를 11시 정도부터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새벽 2시, 3시까지 할 때도 있고 밤을 셀 때도 있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을 때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우리 부부에게 기도를 시킨 것은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런 시간들을 주로 했는데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15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15분을 금요일날 나누었던 대로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가정예배하고 기도재단의 다른 게 가정예배는 그냥 예배하고 예배를 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만은 기도재단은 반드시 재단에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이 없는 것은 재단이 아니잖아요. 재물이 없는 것은. 근데 제일 힘든 재물이 뭐겠습니까? 그 제일 힘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일 드리기 힘든 제단에서 제일 드리기 힘든 우리가 제일 드리기 힘든 희생제물은 내 자신의 틀과 나를 그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감동 앞에서 쳐서 복종하는 이 내 자신의 제물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신학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것들이 제일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재단의 키가 그 말씀을 따라 읽고 나서 그 감동에 따라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날은 희생제물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희생제물이 없이 기도재단의 형식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메마르게 되고 해도 별 일이 없는 거고 은혜가 없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그 형식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 일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의 그 희생 제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우리가 대가 지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대가 지불을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재단에는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재단 할 때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주신 감동에, 이 감동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싸움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재단을 할 때보다는 하고 나서의 삶 속에서 기도재단에 좌우하는 게, 기도재단을 하고 나서 말씀 기도를 하고 나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키더라고요. 그것이 키더라고요. 예배를 하고 기도재단을 하고 났는데 애들을 제가 심하게 때렸어요. 그 애들 4명인데 막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애들 4명을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싶어서 막 화가 나고 하니까 애들 4명을 두들겨 팼어요. 패고 나서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재단을 하면 뭐합니까? 예배하면 뭐합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그 거실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그렇게 물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화나게 만들면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자녀에게 들어간다.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매를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녀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마라.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마라. 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물어라. 내게 물어라. 네가 늘 묻듯이 그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게 물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서 변화된 게 그런 것이었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재단을 하면서, 말씀 기도를 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지만은 그것을 끝나고 나서 자녀와 아내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마치 기도재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걷는 것과 같은 거죠. 마치 비둘기를 어깨에 딱 앉히고 나서 이 비둘기가 내게서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비둘기가 계속 어깨에 앉아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만큼 나의 태도나 나의 말투나 우리 어른들의 부부관계 속에서 하는 말투나 행동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가시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루하루를 걷는 것과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 척도가 평강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재단을 하고 나서 그 기도재단의 삶을 유지하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그것을 끄트리는, 그 기도재단의 불을 끄트린 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때부터 기도재단의 불이 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하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모임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죠. 전체로 모여 있는 그 모임 가운데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의 첫 마리가 뭐였을까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첫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9절에 있는 대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자기도 잡혀갈까봐 이렇게 두려웠던 거죠. 이 두려움은 충분히 우리가 늘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을 떠나보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었다면은 그냥 이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평강이 없으니까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로 보내노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평강이 없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낼 수가 없다. 설사 보내지 않은데도 너희가 가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너희가 평강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심고 그럴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을 따라 걷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이 영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이 가장 밀접하게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생각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은 성령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힘든 이유가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나서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에서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평강이 없다, 마음 가운데 불안하다 싶으면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아내와 남편과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왠지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워 보인다. 왜 이렇지?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다툼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간밤에 잘 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아침에 얼굴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이 불편할까?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은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묻고 저도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나에 대해서 뭔가 끄리김이 있는 것 같다. 뭐냐라고 묻는 거죠. 왜? 모든 사단의 유혹과 우리 부부 안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평안이 없어 볼 때, 내 안에도 평안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에 묻지만 상대방에게 얼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부 사이는 살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 안에 뭔가 나에 대한 뭔가 끄리낌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저희 가정은 아내가 저에게 늘 자주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때로는 처음에는 말 안 하려고 하다가 말을 하죠.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말을 안 하죠. 왜?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그건 꼭 내 입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자존심 상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거든요. 굳이 내가 이거 꼭 말로 해야 되나?
그 말로 해야 돼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제단의 불을 끄트리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모든 염려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왜 평강이 먼저 온다고 하실까? 왜냐하면 그 평강 가운데 속에서 기도 응답의 내용을 캐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강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서서 신서에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2서, 유다서. 이 서신서의 앞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베드로하고 야고보까지도 이 모든 제가 방금 읽은 모든 이 서신서의 공통점은 앞부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굳이 편지를 쓸 때에 성령님께서 왜 이 저자들로 하여금 이 말을 쓰게 하셨을까? 평강이 그때에 핍박이 심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평강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재단을 하고 말씀기도를 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사는 것 속에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왜 평강이 없죠? 그렇게 묻다 보면은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팔은 그 도로가 휴지통이 없고 도로가 아무 때나 주차해야 되고 아무 때나 유턴해야 되고 네팔은 신호등이 없거든요. 신호등 자체가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아무 데나 유턴하고 아무 데나 주차하고 아무 데나 휴지를 버리고 너무 편했어요. 처음에는 야, 이 나라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러다가 적응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제일 불편한 게 유턴하러 저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불편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껌을 씹다가 껌을 이렇게 하다가 창문을 열고 껌을 휙 버렸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 왜 마음에 평강이 없죠 하니까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이 여기서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할게요. 차를 세우고 문 열고 쫓아가서 껌 어디 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서 껌을 찾아서 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비둘기가 떠나가지 않게 되고 불이 꺼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막힌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열린 하늘 속에서 걷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재단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평강을 깨뜨리지 않는 것,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 불편하면 안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갈 때에 콤보에 대한 마음 별로 안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는 콤보에 가서 마음이 불편하면, 아, 일단 나가보자 하면서 이제 집회 그만 참석하고 아내랑 나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걸어 다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방송국을 하고 있는 KRM이라는 방송사역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는 미국 MIT 나와서 미국에서 유수한 기업의 IT 전문가로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라고 해서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미디어를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니까 방송국을 해라 해서 방송국을 하려고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방송국 허가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그 혼자 집안에서 방송국 차렸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비자까지 준 거예요. 방송국으로서의 비자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자를 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했더니 비자가 나온 거예요. 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찍으라고 하는 것을 찍고 내가 보내라 하는 것을 송출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CTS와 브레드 TV의 KRM이 만든 영상을 브레드 TV와 CTS에 제공하는 거예요. 이분은 예배자더라고요. 예배자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 속에서 한 두세 시간을 얘기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또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인가 봐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예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또 우연히 만났을 때 선교사님인가 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국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한국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본인이 찾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도 우연히 우리의 가정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을 저희 사무실에 집에 초청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무나 초청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초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그 집에서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같이 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분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쭉 하는 간증을 얘기했는데 너무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다윗이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몇 걸음 걷다가 제단 쌓고 몇 걸음 걷다가 제단 쌓던 그 길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 여기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 이제 선교사님이 아 이스라엘 오시면 오랫동안 우리 집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 옆에가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살고 그 집 앞에 분도 앞에 있는 집주인도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되면은 우리가 막 좋아할 그분들이 그 지역에 흰놈의 골짜기에 거기에 다 살고 계시더라고요. 흰놈의 골짜기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여금 그 지역에 열몇 채가 집을 지어서 살게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예배를 하면서 그 지역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다 바꿔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따라서 걷게 하실 때는 여러분 그게 남이 볼 때는 대책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걷다 보면은 그 마음의 평안을 따라 걷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이 기도재단의 불을 끄트리지 않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슬리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막 예배하고 나서 기도재단하고 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막 거슬리게 만드는 행동과 모습들.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뭐가 자주 있었는가 하면 기도재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아내가 항상 저희 둘째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와이프도 괴로운 거예요, 와이프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거슬리는 사건과 일들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내 감정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거기에 반영하기 시작하고 내 감정을 쏟아넣기 시작하면은 이 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 불을 지피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희 아내와 저는 이 불을 꺼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이 제 마음을 거슬리게 합니다. 제 신경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사건이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개입해서 처리해버리면은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빨리 처리하는 것 같지만은 뒷휴증이 상당히 남고 그리고 어느새 불은 꺼져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가정 밖의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과 만날 때 어떤 그 상대편의 말이 나를 거슬리게 하고 내게 상처를 줄 때에 내 우리 안에서 미움이 생길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저 사람의 말이 저를 신경 쓰이게 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일어나는 그 사건과 내 감정을 건드리게 하는,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나로 하여금 막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내, 우리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럼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나의 신경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올려드렸기 때문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평안을 깨지 않는 것.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는 점검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고 나서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거스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미움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유지하는 것, 내 감정을 개입을 시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그때에 꺼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 제단을 할 때만이 아니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으로 걷고 어떻게 일일이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과 영향력들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들 이제 제단을 시작하셨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교회 안으로 그것이 그 불이 옮겨져 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이것을 교회에 빨리 이렇게 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목사님의 가정에서 그 불이 피워져 있지 않으면은 힘든 일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성도들 안에 그 불이, 제단의 불이 막 피어나서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목사님 가정 안에 그 불이 피워지지 않은 것을 성도들이 다 압니다. 알게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갈 때에 그 목사님의 가정이, 목사님이 시작하지 않는 교회는 제가
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 제단은 우리가 눈에 들었지만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그러면 불은 자연스럽게 옮겨서 피워져서 활활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 제단을 하고 있고 교회에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임재를 구하고 나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제단 위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희로 하여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십시오. 성령님 교회의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교회마다 이끌어 가시고 다루시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목사님 가정이 키인 겁니다. 목사님 가정이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 교회에 맡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반응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걸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